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.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를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감찰을 촉구했습니다. 대책위는 진술 조작이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 한 수사농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.